예, 오늘 첫 시간 할 거는 스피싱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텍스트 타이틀을 이제 많이 만드실 겁니다. 한, 저번에도 설명드렸다시피 한네 번, 다섯 번 정도 만드실 거예요. 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한번 플레이를 한번 해보죠. 보죠. 네, 이 정도까지. 예. 화면을 좀 크게 해서 보죠. 예. 네, 이렇게 스핀 회전 이렇게 들어가죠. 회절이 이렇게 해서 터널 속 돌아가는 것처럼 네, 이걸 만들어 보겠습니다. 처음에 하나를 만드시고요. 컨트롤 N을 눌러가지고 새로 만들게 했습니다. 예. 그럼 컨트롤 Y 눌러가지고 BG라고 하고요. 컨트롤 Y를 또 눌러서 빨간색 선택을 하겠습니다. 레디오 웨이브라고 하죠. 여기다가 프랙틱 노이즈를 이렇게 깔딱 두겠습니다. 그럼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얘네. 그리고 베이직이 아니라 다이나믹으로 좀 바꿔보게 줄 거고요. 그리고 마스크로 동그라미를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놓고요. 얘를 좀 가운데로 놓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약간만 좀 작게 만들어 보죠. 예, 좋습니다. 예, 여기까지. 우선은 처음에 배경을 만드세요. BG 배경을 만드시고요. 컨트롤 Y로 눌러서 검정색 블랙 화면이고요. 그다음에 빨간색 솔리드를 사용해서 마스크까지 프랙틱 노이즈를 넣으시고요. 보통 기본은 베이직인데 베이직이 아니라 다이나믹으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컬럼이 좀 많네요. 제가 스위치를 빼고 예. 피더 값에서 피더를 이렇게 주시고요. 살짝 이 정도. 이 정도 주시고요. 그러면은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이 주변에 빨간색이죠? 이 빨간색을 없앨 겁니다. 여기에서 none으로 놔주시고요.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은 얘가 회전을 하면은 이렇게 에볼루션이라고 있습니다. 에볼루션을 회전을 하게 되면요, 얘 모습이 어떻게 되죠? 좀 변화가 일어나죠. 보이시나요? 변화가 일어나는 게, 예,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얘를 어느 정도 이렇게 뭐한 정도 놓고, 예, 이 정도로 놔준 다음에 여기다가 저번에 익스프레션 했죠. 익스프레션을 줄 겁니다. Alt 누른 상황에서 얘를 딱 클릭을 합니다. Alt 누른 상황에서 스탑워치를 클릭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time, 250. 예, 아무 데나 빈 공간 클릭해 주시고요. 그러면 얘는 막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율적으로. time,
250이 뭐냐? 타임 곱하기 250도의 값을 넣어준다는 겁니다. 1 곱하기 250, 2 곱하기 250입니다. 프레임마다. 타임이라는 말은요, 여기서 말한 타임은 프레임을 말합니다. 1프레임씩 250도씩 움직여주더라. 지금 이 값에서. 그러면 지금 이 값에서 250도씩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막 움직여지죠. 조금만 더 가면 5 정도 될 겁니다. 뭐, 5, 4, 막 이렇게. 그만큼 자유롭게 막 움직여라. 움직여라. 라는 말입니다. 타임 곱하기 250입니다. 타임. 그리고요. 예, 여기까지 했으면은 얘를 또 복사를 하나 할 겁니다. 복사. 컨트롤 D입니다. 컨트롤 D를 눌러서 하나를 더 복사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D를 눌러서 복사를 했고요. 이번에는 U자를 눌러보겠습니다. U자를. U자 누르면 키가 들어간 것이 나오죠. 키만 들어간 것만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좀 보겠습니다. 얘를 약간 손을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마이너스 250도, 그 다음에 더하기 500을 하겠습니다. 500. 그러면은 이렇게 움직였던 것이 이제는 반대로 돌 겁니다. 반대로. 반대로 돌 겁니다. 그리고 이 녀석을 스크린으로 놓겠습니다. 스크린으로. 블렌딩 모드에서 스크린으로 놨습니다. 스크린으로. 그리고 여기에서 컨트라스트를 208, 그리고 브라이트를 마이너스 27 정도로 놓겠습니다. 얘를 이렇게 좀 뺄게요. 다시 눈을 빼고요. 그럼 이렇게 좀 강하게 나옵니다. 왜냐, 좀 음영값을 좀 강력하게 조절해서 정확하게 들어가는 것을 좀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얘 값을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예, 스케일을 한 83 정도로. 예, 스케일을 여기 트랜스폼에 한 83 정도로 놨고요. 예, 좋습니다. 이 녀석도 이제 좀 바꿔줄 겁니다. 색깔도 좀 바꿀 거고, 컨트라스트도 좀 바꿀 겁니다. 예, 이쪽. 229에 마이너스 한 41 정도로 되고요. 예, 이 정도로 놓고 보면은 이렇게 겹쳐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처럼.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색감을 들어가야 할 겁니다. 색깔을 이 녀석들한테, 이 녀석한테 색깔을 좀 들어가려고 New Adjust Layer를 더 넣겠습니다. 어저스트 레이어를 들어가세요. 제가 세팅을 잠시만요. 예, 세팅 값을 제가 잊어버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틴트를, 예. 아, 죄송합니다. 여기다가 틴트만 하나 더 넣어주시죠. 틴트. 틴트는 색깔. 이렇게 색깔을 좀 더 바꿔줄 수 있는 녀석입니다. 내시고요. 블랙으로 이렇게 놓죠. 그럼 이렇게 모양이 나오고요. 색깔을 좀 더 이렇게 좀 바꿔보죠. 이 값은 절대 값은 아닙니다. 절대로. 절대 값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놔주시고요. 그 다음에 라디오.
레디오 블루도 놔주시고요. 그다음에 제너럴의 레디오가 잠시만요. 제너럴의 레디오 레디오 웨이브가 아닌데 계속 레디얼 블루. 레디얼 블루를 놓겠습니다. 내 눈을 잠깐 가리고요. 한48 정도로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이렇게 돌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 녀석을 가지고 또 조절을 하겠습니다. 어마운트만. 어마운트를 가지고 이렇게. 조절하면은 얘가 이렇게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바뀌죠. 바뀌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요. 여기 얘한테도 이렇게 돌아가죠, 이제. 예, 여기까지. 우선 여기까지를 만들어 보시죠. 여기까지 만들어 보시고, 이제 이것만 완성이 되면은 나머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한번 전체적으로 만들어 보시고요. 또 이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